네,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친 사수생 서준규입니다. 이제 수능을 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와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이제 동생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냐.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일단 제가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가장 궁금하고 아까 김동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해도 될까가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를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제 수험 생활이 짧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에 제가 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고등학생 때는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정말 이제 반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사고는 안 치는데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는 진짜 못하는 애들. 제가 딱 그런 부류였거든요. 이제 근데 고등학교 이제 제가 3학년 2학기 때까지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2학기 때저 때도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였거든요. 이제 그때 야자를 쬐어요. 근데 쬐다가 선생님한테 PC방에 잡혀서 끌려왔어요. 그때 이제 야자 시간에 저는 이제 공부를 원래 안 했으니까 공부는 안 하고 야자 시간에 잡혔는데 할게 없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제가 그냥 정말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책을 하나 골랐는데 이제 그책 이름이 이제 인턴 일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야자 시간에 공부를 안 하니 할게 없어서 처음으로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그 책이 인턴을 이제 막 시작하는 의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환자를 대하는 마음, 이제 그 긴박한 상황에서 느꼈던 순간순간의 감정들을 적어놓은 책을 읽고 이제 의사 좀 멋진데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 또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때 아마 EBS 다큐멘터리였을 거예요. EBS에서 이제 명의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좀 내로를 하는 의사분들을 인터뷰도 하고 현장에 이제 그 생생한 모습들을 담은 게 있는데 이제 그때 뭐 이국정 교수님도 계셨고 뭐 다른 여러 교수님도 계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처음으로 이제 책을 읽고 제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정말 확실하게 아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마음은 먹었는데 이제 그때 공부는 안 했죠.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다 떠벌리고 다녔어요. 아 나는 이제 의대 간다. 근데 뭐 올해는 안될것 같으니까 뭐몇년 공부해서 의대 갈게라고 이제 주변 애들한테 장난 반 진단 반으로 말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돌아오는 반응은 뭐 뻔하게도 이제 조롱, 이제 멸시, 그다음에 기가 찬다는 듯한 말투 이런 거 이제 그래 뭐한 10년 해봐라 그러면 될 거다. 네가 무슨 의대냐?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도 의대를 못 가는데 네가 지금 네 성적으로 뭔 의대냐? 아 근데 그때 진짜 비참한 기분이 들었던 게 그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웃는 거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냥 해맑다는 듯이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근데 그런 마음을 먹어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을 쳤어요. 수능을 쳤는데 등급이 6, 7, 8, 4, 6이 나왔어요. 영어 8등급 받아보면 진짜 네. 이제 그 성적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제 현재의 위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위치를. 근데 꿈은 이제 의대 그러니까 거의 뭐 이과의 끝에 있는 곳이고 근데 현실은 이제 시궁창에 있으니까 정말 그때 충격이 세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이제 의대가 가고 싶은데 솔직히 내 성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 습관이 안 잡혀서 기숙학원에 좀 보내달라 해서 12월 23일 그때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때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에 이제 강제로 취침을 하고 6시 반에 강제로 깨워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제가 부족하다는 걸 워낙 알고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워낙 높다는 것도 아니까 가서 공부를 하는데 11시 반에 제가 그
기숙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방에 불을 제가 끄고 아침에도 제가 이제 문을 가장 먼저 열 정도로 공부를 그렇게 계속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이제 성적이 그때 이제 6, 7, 8, 4, 6에서 영어 5등급이 나오고 다른 건 이제 2, 3, 2, 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의대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의대가 가고 싶은데 이 성적은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해서 저희 어머니가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산에 처음으로 러셀 학원이 생겼어요. 러셀 학원이 생겨서 이제 가깝게 하는데 그때 참 재수 때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심적으로 피곤했던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이상한 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삼수인데 짬이 있지 올해는 가겠지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 있잖아요. 뭐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 더 파고들어야 되는데 아 좀 쉬었다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뭐 21, 29, 30번 문제를 푸는데 아 너무 아 왜 여기가 안 되지? 아 좀 쉬었다가 이러면서 이제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포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근데 타고 놀진 않았어요. 공부 이제 규칙적으로 가고 했는데 이제 순간순간의 선택들을 이제 다 포기를 하면서 그게 딱 수능을 쳤는데 이제 다 거의 2등급으로 나온 거예요. 2, 2, 1, 3인가?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때 좀 충격을 또 그때 살짝 받았어요. 와 그래도 내가 삼수까지 했으면 분명 이제 현역 친구들이나 재수한 친구들보다 공부량으로 봤을 때는 내가 부족하진 않을 텐데 왜 올해 나는 의대를 못 갔지? 이러면서 이 생각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던졌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딱 그때 느꼈어요. 제가 순간순간 포기했던 것들 이제 그 문, 거기서 제가 포기를 안 했어야지 한 문제를 더 맞춰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92점 뭐 1등급을 받든 아니면 더해서 뭐 96점에서 뭐 1등급을 받든 하는데 그 순간순간에 포기했던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이제 수능 끝나고 아버지랑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의대 가고 싶었는데 올해는 제가 말만 앞선 것 같습니다. 말만 너무 앞선 것 같아요. 정말 의대에 맞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제가 정말 의대가 너무 가고 싶어요. 정말 죄송한데 올해가 진짜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지원해 줄 수 있겠냐고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럼 아버지는 이제 그래라 어차피 인생 네가 사는 거고 엄마 아빠 이제 다 죽으면 네가 살아갈 건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한테 이제 오케이 허락을 받고 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니까 그래 마지막 공부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교육의 메카 대치동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대치동으로 갔어요. 대치동으로 가서 이제 제가 3평짜리 이제 원룸 잡고 이제 거기서 김동욱 선생님도 이제 만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이제 매일 11시 반에 자서 5시 50분에 일어나는 생활을 아마 1년에 한 3번 정도 빼고는 다 지켰을 거예요. 정말 하고 공부하고 이제 순간순간 선택할 때 진짜 포기 안 하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아 그래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를 차라리 하고 시작하는 식으로 어려울 때마다 더 계속했으니까 올해 이제 수학만 2등급이 나오고 다른 거는 다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 7, 8, 4, 6에서 1, 2, 1, 1, 1, 1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답을 그냥 다 내포를 했어요. 첫 번째 이제 해도 될까? 네 하면 돼요. 저는 이제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열심히가 딱 수능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맘때 본인한테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봤을 때 너 올해 이번 올해 정말 후회 없이 했니? 라고 본인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난 진짜 열심히 한 것 같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에 맞게 이제 그 열심히 했다라는 대답이 정말 자신 있게 나올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진짜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진짜 이제 밑에서부터 끌어올렸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디테일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인강이나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분들 따라가시고 순간순간 이제 하다 보면 내용이 어려워서 아니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들을 한 번씩만 더 참고 견뎌내시면 성적이 느는 걸 본인이 아마 직접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뭔가 갑작스럽게 끝내는 것 같긴 한데 가장 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였고요. 올해 내년 2020학년도 수능 여러분들 다 잘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